자, 갑시다. 신나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리몰드를 모두를 좀 넣었어요. 모두를 조금 넣었습니다. 제가 아시는 분이 주신 모드인데 이 모드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갑시다. 일단 일단 한번 가보자고요. 건설 난이도로 포베이 칠렉스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야 해놓고 자유해도 될 것 같은데. 보자. 사름, 머플라이드, 다음에 알치바까지. 모르겠어요. 저도 뭔지 모르겠습니다.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터페이스로 좀 뭔가 좀 편하게 해준다고 하는 모든 것 같은데 저도 해봐야 합니다. 저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아 배고파. 어느 것을 선택할까요? 띵동 박사님께 물어봅시다. 띵동띠. 이거 됐어. 모드는 뭔가 확장팩 뭐 그 비슷한 모드입니다. 아니다 잠시만. 이거 전부 없애야 돼. 모드를 조용하면 월드를 새로 파야 돼. 세이카이를 새로 파야 돼. 월드 엄청 크게 초기화, 무작위 초기화 만들어라. 모르겠어요. 이게 좀 뭔 모드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비겼을 먹을 수도 안 먹을 수도 있겠지요. 뷰! 뭐야 이거? 해적 기지가 하나 있네. 병사들 우주 해적. 여도 우주 해적. 건우의 우주 해적. 비온. 좀 추운 데는 좀 그렇고. 뭐 좀 살면 되겠네. 가자. 베레트나쉬, 어서 오세요. 기온 성장이야 불가능이라고? 뭐야 이거? 연중 계속. 여기는 폭염으로 죽지 않나? 밀림이네. 열대우림. 뭐 대리석만 난다면 뭘 하든 상관은 없다만. 보자. 열대우림 산지. 제가 이제 산지에 사는 걸 스스로 편하더라고요. 산지에 살아요. 산지에. 대리석과 화강암 이거 괜찮네. 열대우림 평균에 32도까지 올라가네. 와 대구야? 대구 건설기야 무슨? 자 대형 대형 10만칸 좀 시원할 때부터 내려앉자고. 11월부터 갑시다. 자 그리고 해봤는데 이거는 그게 필요해요. 보자. 야들을 격투 아니야. 일단은 사교 높은 하나 있어야 돼. 사교가 한10 넘느나. 말 잘하는 나가 오 15. 야 행성급 장인인데. 15. 사교 많은 하나 있어야 되고 다음 건설. 건설 좀 높으나. 15급 없나? 자 건설. 이거 꼭 메플스토리에 그 주사기 돌리는 것 같다. 다용도로 쓸 수 있는 하나. 그리고 연구 마지막 연구 연구원 연구원 하나 뽑자고요. 연구 12. 아 12로 만족할까? 초고급 전문가 아니야. 좀 더 땡길 수 있어. 11? 아니야.
왜 11밖에 안 나오지? 13 정도 나왔으면 좋겠는데. 영구 13, 영구 13. 오, 15. 야, 좋아요. 나체 주자 뭐야? 나체 주자. 별로 안 좋은데. 확고함. 마주 히스트 일벌레. 오, 전역 작업 속도 15%라 괜찮네. 너무 똑똑함. 확고함. 원의 체질. 재배도 괜찮네요. 방금 사격 17 봤어요. 와, 훌륭한데. 자, 그러면은 이제 이름을 한번 바꿔보자고. 이름을 한번 바꿔봅시다. 이름 DMTF. DMTF 뭐라 붙일까? 사람일? 사람, 아 이거 성이구나 이게. 사, 사, 안 되네. 한글 안 되네요. 그냥 자동하자. 아무거나 해. 한글이 안 되네. 철저한 준비. 아, 철저한 준비. 와, 잠만. 야, 이거 사기잖아 이건. 와, 아 이게 모두구나. 일단 사기급이 하나 만들고, 사기급이 하나 만들고. 야, 이게 모두야, 모두. 야, 천재 하나 만들자. 남은 점수, 아 이거 있네. 제한 있네. 제한 있네, 제한 있네. 사기급을 못 만드네. 재배, 건설. 일단 못하는 건 없어야지. 연구는 빼고. 아, 연구는 안 해도 돼, 야가. 연구 빼고. 채광, 재배, 요리, 의학. 야, 천재인데. 연구도 빡세게. 예술을 좀 빼자. 됐네. 건설, 의학을 좀 빼고. 이게 에딧이 되네. 남성, 윤영기. 보자, 뭐가 많은데 아직 해석이 안 돼갖고 모르네요. 하이비엠 어서오세요. 이게 모두야, 모두. 야, 엄청난데? 연구비활성? 이만 연구자잖아. 사교가 아예 없네. 얘는 아예 말을 못하는구나. 간수를 못할 거고. 나체주의자가 아니라 피해 굶주림. 야야야, 사기급 만들자. 사기급. 사기급 아들 만들자고. 웨이브. 야, 기본적으로 옷을 다 입네. 야, 무서운 친구인데. 보자, 일단은 일단 이걸 랜덤 한번 돌려놓고. 연구, 야, 연구인 하나 만들어야 돼. 야, 의학을, 요리를 좀 포기하자. 천재 하나 만들겠습니다. 연구 맥스 전설적 됐고. 자, 이제 일벌레 그리고 마조이스트. 다른 것에 다치는 것에 매우 흥미로운 뭔가 느낀다고? 뭐야 이거? 싸움꾼, 개조왕, 개조혐오, 원의 체질, 궁뱅이, 빠른 걸음, 조깅, 속도 억수로 빠르다네. 약물 중독 버리고. 약물광, 금주, 행복함, 연구족. 야, 행복함으로 맞추고 일단. 추인의성. 뭐야 이거? 더위사량. 헐. 야, 이거 사기잖아. 사람, 이거 누를, 씨. 피해 굶주림. 살인범 집단으로 만듭시다. 아, 더위사량. 우리가 지금 갈라는 데가 더위 좀 덥기 때문에, 미친 지역으로 만들어야 돼. 사이코패스. 어디냐, 사이코패스.
식인. 피해군주님. 오늘도 장기 매매를 해야겠어. 사이코베스 집단으로 만들자고. 사이코패스. 야, 모드를 까니까 더 재밌어졌는데? 사기급 인간들이 만들어지는데? 야, 이건 사기잖아? 자, 됐고. 확고함. 일단은 추위, 더위 사랑, 사랑하고. 안 죽음 없나? 철의 의지. 뭐하지? 일벌레? 자, 일벌레 합시다. 일벌레. 야, 무적이다. 미친놈들이 만들어졌다. 폭력이라고? 보자. 이건 뭐야? 나이 됐고, 인형기. 대충 사냥 비활성이라고? 바꾸자. 좀 별거 아닌. 야, 의학이 20일? 야는 무슨 명입니까? 사교 능력도 좀 높아야 되는데. 야는 왜 전투를 못하지? 저분들은 또 전투를 못하시는데. 야, 이거 맞추기가 까다롭네요, 생각보다. 사교 격투 좀 빼고 사교를 올리자. 됐어. 설정 저장. BM1으로 저장할게요. 자, 갑시다. 이건 뭐야? 자원 추가? 야, 자원도 추가가 돼? 155mm. 야, 대물 소총 뭐야 이거? 야, 뭘 이상을 만들고 있어 지금? 6연장 로켓 발사기, 통나무, 천, 이런 거 다 빼고 무기로 가자. 올 무기로. 플라스틱 한 거 말고 올 무기로 가자. 보존 식량은 있어야 되고. 야, 보존 식량 그냥 다른 식량 없나? 음식, 간단한 음식. 보존 식량이 더 비싸지. 간단한 음식을 추가하고. 이거는 한 100개 정도. 야, 내가 지금 뭘 만들고 있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신세계인데? 100인분의 음식을 투입하고, 그 다음에 의류. 강화 갑옷. 와, 야, 옷도 진짜 많네. 우리는 무기 들게요. 무기는 좀 좋은거 전부 다 총용률을 좀 껴줬으면 좋겠는데. 미니건 뭐야? 산탄총. 뭐 산탄총도 나쁘지 않지. 저격소총, 충전식, 경기관총, 추창. 산탄총 3개 됐네. 마지막 10원짜리 뭐 없나? 자원은 다 캐면 되니까. 강철, 강철 한 명은 마린. 로켓다발, 열감지 대인지뢰, 약초 추출물. 이것도 약이지. 그러면은 약초 추출물로 약을 바꾸자. 제거. 몇 개까지 되지? 야, 약도 한 100개? 음식 100인분 됐어. 야, 이거면은 다 끝났어. 이거면은 뭐 충분해. 이것도 설정 저장. 덮어 씌우기. 자, 갑시다. 가자! 야, 기대가 되는데. 사기인데 사기? 자, 세계로 불시착하게 되었습니다. 시작하죠. 와, 끝내준다?
산탄총 착용하고 약도 잔뜩 있고 됐네요. 이 정도면은 이제 먹고 살만한데 찾아보자고. 적당하게 들어가서 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곳. 이번에 맵이 오른쪽에 그게 있네. 여기쯤 가면 되겠다. 여기 우라움도 있고 대리석도 있고 여기 뭐 나쁘지 않네. 일로 들어가 살아야겠다. 뭐예요 코브라는? 원숭이도 있네. 맞다, 간열천 근처에 살아야지. 좀 구석에 있는 간열천 없나? 증기 열발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간열천 근처에 살아야 돼요. 맵이 좀 쪼매난 것 같기도 하다. 일단 간열천은 여기 두 개 있네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살아야 되나? 일단 베이스는 여기로 확정되었습니다. 갑시다. 일단 3으로 좀 늘리고 그 다음에 여기 병영을 짓고, 아니다, 병영을 여기다 짓자. 병영을 여기다 짓고 동시다발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이 짓고 그 다음에 식당. 아, 여기 식당 할까? 여기 식당 그리고 여기 병영. 여기 병영. 여기는 저장고. 좀 크게 해가 지읍시다. 저장고 됐네. 움직여! 자, 구역 나눌게요. 일단은 저장구역은 여기서 여기까지. 재배구역 재배도 해야돼. 재배는 여기서 여기까지. 감자를 심자고. 감자를 심읍시다. 감자를 심고 지금 3명이지? 움직여. 위에 이것도 있네. 좀 더 빨리빨리 할 수 있겠네요.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일단은 위에 이런 식으로 이제 캐릭터가 이렇게 생기네요. 좋은데? 오히려 이게 더 나은 것 같아. 남자! 남자 잼. 그래갖고 우리는 조금 사기적인 인간들이 좀 많아요. 사기적인 인간들이 많아. 최강, 야, SCB도 하나 만들 걸 그랬다. SCB도 하나 만들 걸 그랬어. 노세하고 백내장 걸려있네. 시력이 매우 나빠. 그렇군. 거주지 침대. 침대는 여기다 짓고 일단은 수면지역을 바깥에 지을게요. 바깥에 지어주고 됐네. 자, 일과시간. 일과시간을 휴식을 작업을 이렇게 나머지는 휴식 됐네. 일단은 100인분의 식량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100인분의 식량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문제되진 않을 것 같아요. 음식도 넣어주고. 일단 밖에가 24도 좀 덥네요. 시래기 털어갖고 좀 맞춰줘야겠는데. 강하기 시작. 여기는 감자를 키우고. 여기는 올라봐야 지금 여기가 겨울인데도 24도야 여름 되면은 더워 죽을 거야. 이건 다 강철인가? 야, 많은데? 살기 괜찮네요. 나쁘지 않아. 이거 생입니다. 옆에 생이라고 적혀있죠. 방송 왼쪽에 이제 생이라고 적혀있으면 생이고 재라고 적혀있으면 재방입니다. 일단은 증기관열천 이거를 이렇게 이어야 되나? 베이스를 여기 말고 여기를 줘야 돼? 관열천. 나중에 증기 지열 발전만 해도 충분히 먹고 사니까. 자, 병원 침대 박격포 뭐가 많은데 고급 화기포탑 양조 수경 재배. 일단은 제일 먼저 해야 될 거 지열 발전기. 가장 먼저 해야 될 거요. 그리고 보고서 치료, 조작, 간수, 조리, 사냥, 채광, 재배, 수리, 건설 다 해. 그냥 할 건 다 해야지.
자, 되네. 연골은 야만. 지금 먹을 거 충분하게 있고. 이제 그럼 채광만 열심히 하고 하면 되겠네. 저기 있는 거 옮기고. 여기에 음식이 잔뜩 있습니다. 잔뜩 있어요. 잠깐만, 음식이 근데 이거 손상되겠는데? 빨리 냉장고를 만들지 않으면은 손상되겠어. 빨리 움직여봅시다. 코브라는 공격 안 하겠지? 코브라가 막 계속 우리 눈치를 보는데? 철도 캐야죠. 철도 캐고. 철은 여거 캐면 될 것 같아. 일단은 바깥에서 좀 생활을 좀 할까? 일단 취소. 일단 여기 좀 채광. 그리고 그걸로 태양광 발전기 짓고. 왜냐면 음식을 빨리 보관하지 않으면 음식이 썩어요. 음식이 썩어버려서 빨리 해야 될 것 같은데. 벌목도 하고. 그 다음에는 통나무가 좀 있네. 그러면은 뭐야, 강철 폐쇄왜요? 뭐야, 여기를 신? BM타운으로 BM타운으로 짓고 건물도 빨리 짓자고. 빨리 하자고. 통나무 여기를 그대로 감싸버리면은 적절하겠는데? 통나무로 하고. 됐어. 여기 밀고 다음에 이제 온도 냉방기를 지어서 음식을 여기도 보관하자고. 음식이 다 썩어 문드러지기 직전에 말이죠. 음식을 빨리 하지 않으면 이게 다 썩을 거야. 이런 현실 없는 게임. 아이고, 지금 번식을 하면은 이게 좀 문제가 있어요. 야, 음식이 다 썩어버렸는데. 여기 지금 음식을 가득 들고 왔는데도, 야, 여기가 더운 지방이라서 음식 썩어버리네. 큰일 났네. 아주 큰일이 났습니다. 야, 음식 다 썩었어. 큰일났다. 야, 보존 음식을 들고 그랬어. 음식은 그냥 다 썩어버리네. 큰일 나버렸어. 열감지 지뢰, 대인지뢰가 필요하고, 중기관총, 탐조등. 자, 생각을 해보자. 지금 음식이 떨어졌고 조리기구를 지어야 되고. 보자, 조리대. 좀 귀찮아졌는데. 도축대는 바깥에 지어놓을게요. 도축대는 좀 바깥에. 사냥해갖고 음식이라도 빨리 만들어야겠다. 그니까 음식을 들고 왔는데 다 썩었어. 날씨가 더워서. 야, 막비린데 지금. 별로 좋지가 않아요. 허가가 엄청 떨어지고 있어요.
자, 빨리 재정비하고 나무도 빨리 다 잘라버리고. 자, 조리대 계획서, 간단한 음식, 계속 작업, 그리고 도축 계속 작업. 바로 사냥 가야 될 것 같은데. 바로 사냥 들어가자고. 자, 저장구요. 여기는 음식 저장구요. 어, 냉장고 만들었고. 어,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음식만. 신체 부위하고, 시체. 어, 동물 시체. 그리고 인간 실체. 다른 거는 뭐 굳이 여기 놔둘 필요 없으니까. 자, 여기는 음식을 빼고, 제작품 원자재, 시체 뭐 이런 식으로 던져놓자고. 시체도 여기 놓지 마 그냥. 매장된 시체 빼고. 됐어. 일단 음식부터 어, 빨리 만들겠습니다. 뭐 헐려배대 리알비에 어서 오십시오. 뭐 리게임 할 정도는 아니에요. 음식을 벌써 만들었기 때문에 어, 리게임 할 정도는 아니에요. 어, 금방 또 음식은 또 금방 구할 수 있어요. 어, 이 근처에 뭐 코브라도 많고 어, 제법 동물이 또 좀 있더라고요. 또 어, 코브라도 있고 좀 아 잠깐 반격을 한다고. 그리고 먹을 것도 재배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또 베이스 건설. 세 칸씩 해서 어, 쭉. 여긴 저장고. 여기는 병영. 빨리 가자. 땅 팔자고. 자, 이제 땅 팝시다. 어, 열심히 파야지 또. 어, 들어가야지. 보안. 이게 추가가 몇 개가 되더라고요. 즉석 방어막. 어느 정도 충격에서 방어를 해준다. 개인 보호막. 개인 보호막이 없다. 일단은 강철 포탑을 지어놓고 그나마 좀 우리를 좀 지켜주겠지. 여기 우라움도 있고 광석은 많더라고요. 새벽 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그거 새마을 운동 노래 아니야? 모두 일어나 광지를 앞세? 야, 새마을 운동 노래잖아. 아니 이거 새마을 운동 노래 아닙니까? 자, 타겟팅 지정해놓고 식재료 부족. 어, 음식은 뭐 더 만들어 놓자고. 당군이님 어서오세요. 어, 여기를 광지를 신명나게 해야 됩니다. 어, 정말 신명나게 해야 돼요. 건물 일단은 강철벽. 야, 샷건 좋네. 이건 뭐야? 아주템 플라스틸. 어, 다이아 같은 존재. 야, 샷건이 좋네. 사냥할 땐 샷건이야. 자, 음식을 좀 만들어 놓고. 나쁘지 않네, 이 정도면. 어, 사는데 뭐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자, 여기 다 갈고. 어, 음식은 계속 이제 조달해 오고. 난 오늘 집에 제자에서 비에딤을 만날 것이다! 그렇군요. 거북이 등껍질로 방어 같은 것도 만들 수 있네요. 방어구는 나는 가죽 같은 거를 만들 수 있어요. 아직까지는 어, 더욱더 필요합니다. 거북이. 이거 사냥감 맞네. 싹 쓸어오자고. 코브라? 아, 내가 코브라도 지정했네. 취소! 어, 코브라는 건들면 안 돼요. 어, 물입니다. 어, 저분은 물기 때문에 절대 건드리면 안 됩니다. 보자. 여기다 강철벽을 달면 되겠고, 어, 베이스를 달면 되겠고,
강철벽, 강철벽, 그리고 강철문까지. 여기 이제 우리 베이스가 들어올 거예요. 생각보다 크기 때문에 방어적으로 아주 훌륭할 것 같습니다. 강철, 뭐 자료는 다 있네. 은, 그리고 여기 금도 있다. 오케이, 금광석 발견. 뭐 많네 여기. 쓸만한 게 상당한데. 자, 이랬. 자, 두 명 사냥 가고 두 명은 일하고. 자, 칼질. 보자,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한 몇천 도를 해놓으면 어떻게 할까? 야, 그럼 안 되네. 잠시만요. 몇천 도를 하면 안 되는구나. 마이너스 1도만. 3도만 유지하자고. 정을 포획해서 하고 또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 굳이 걱정은 안 해도 돼요. 이제 슬슬 포탑 하나 만드니까 또 하나 부족하네. 또 태양광 발전기 하나 짓고. 탄약 작업대 뭐야? 탄약 작업대 됐네. 많이 추가됐네요. 뭐가 상당히 많이 추가됐어. 강철. 하긴 놨더니까 7명이 탈옥했어요. 그럼 접어야죠 뭐. 아, 접진 않아도 돼. 탈옥해도 뭐 나쁘진 않아요. 버티는데 문제가 없어. 우영 능력 없음. 이제 이쪽 베이스를 빨리 해결하고 처리 구역을 일로 지정해서 여기다 또 이제 연폐물을 만들어 놓고 그럼 되겠네. 약도, 아, 약도 냉장으로.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제작품, 의약품. 여기서 의약품 됐어. 의약품도 넣는 걸로. 그리고 요거 채광하고 여기를 또 그 철벽으로 막아야겠다. 데일리 벽으로 막던지. 교육요소가 포함돼서 1-1=3이란 공식? 남자밖에 없는데 1-1=3이 될 수가 있나? 그건 아주 의문인 얘기입니다. 재산 목록, 건물 괜찮네. 야, 세다. 엄마 채광능력 얼마야? 얘는 그냥 그거네. 물량 맞추기에서 만들어 놓은 거네. 자, 감자. 목소리가 작아요, 김우탓? 목소리가 작나요? 목소리가 또 그렇게 작진 않을 텐데. 목소리 안 작아. 목소리가 그렇게 작진 않아요. 강철. 들고 오고. 여기 여가부 놈들은 영절 먹을 게임이다! 그러면 안 돼요. 뭔 소리를 하는 거야, 이거? 처리. 시체는 여기 던지지 마. 언니 폐기물만. 언제나 들어도 큰 목소리인데, 저 지금 최대로 하고 보는 중. 아, 그래요? 돌리지 뭐. 더 올리면 되는 거 아니야? 이게, 그니까, 개인차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아니, 자금 더 늘리면 돼. 아, 여기는 그냥 임시 냉장고고요. 그냥 여기 짓고 있어요. 베이스를. 베이스는 건설 중입니다. 자, 이제 감자만 먹고 살아도 충분할 정도가 됐는데.
야, 나무도 좀 만들어 놓고. 사장나무, 타크나무, 나무도 이게 종류가 다 틀리네. 일식이네요. 전력나가 고생하겠는데. 아 잠시만, 이거 전선 연결 안 돼있지? 맞네, 왠지 전력이 부족하더라. 하이빔! 어서오세요. 지금 목소리를 좀 올렸거든요. 잘 들릴 거예요. 안 들리면은 그대 핸드폰이 이상한 것이요. 엄청 소리 올렸는데 지금 안 들려? 아직도? 지금 소리를 어마어마하게 올렸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올렸는데 안 들린다고. 아 너무 커요? 그럼 줄어? 아, 너무 크면 줄으면 되는 부분 아닌가? 배치하고 처리구요, 지정, 그리고 건물을 크게 한번 지어볼까? 강철 많지? 강철을 지읍시다. 보안으로 포탑은 여기 두 개 만들어주고. 움직여! 현장을 지지할 수 있습니다. 구멍 난 부분으로 총을 쏠 수 있다고? 어, 이거 괜찮네. 됐네요. 이거 그냥 하니까 여기 그냥 그대로 베이스가 만들어지는데? 지붕 없음. 지붕이 없나? 지붕, 아 이렇게 하면 지붕이 안 만들어지는구나. 뭐 이러면 되지 뭐. 자 여기는 전부 다 지붕 없는 구역으로. 여기 지붕 없는 구역으로. 밖에 저 밖에 감자들 안 들고 가나요? 아 계속 옮길 거예요. 아직까지 여기가 사람이 3명밖에 없어서 퍼뜩퍼뜩 옮길 겁니다. 이거 다 재배하는데 시간이 엄청 오래 걸려요. 일단은 먹고 사는 데만 신경을 쓰자고. 먹고 사는 데만. 그리고 이거 있잖아요, 이거 강철 파쇄벽 구멍난 부분으로 총을 쏠 수 있죠. 이거 진짜 좋은데? 그러니까 이게 뭔 소리냐면은 그냥 엄청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벙커 알죠? 벙커, 벙커라 생각하면 돼. 괜찮은데? 파쇄벽 두 개 하고. 자 저장구역 확장 됐네요. 이 게임 출시 아직까지 출시는 안 됐고 한 3만원 정도 할 것 같습니다. 나중에 말이에요. 그리고 가구, 벽나무 침대 하나 둘 셋. 탈진이라고? 보호를 제공. 탈진이라고? 그래요, 침대부터 만들어줬어야 됐어. 자 저기네요. 별목하고 쏴버려! 끝! 임마를 놔둘 데가 없는데.
뭐야? 아, 지붕이 없다고? 아, 이런 실수를. 됐어. 야, 이런 실수를 하다니. 됐네요. 아, 깜짝이야. 야들 그냥 죽여. 저기 하나 둘 셋 하고 차례대로 3명. 현재 주민은 4명 정도 있습니다. 나쁘지 않네요. 당실 파세요. 여기서 그러니까 야들 대기시키면 여기서 총을 쏴요. 아, 지붕. 아, 지붕을 생각을 못했다. 됐어. 습격 일단 해결했고요. 어, 습격을 해결했고. 어, 새로 들어오나? 내가 새로 들어왔나? 이 강철 난도 먹고. 야는 어디 던져. 잠시만. 도축대 계획서에서 수정하자. 사람도 씹어버려. 사람도 잘라버려. 요리로 만들지 말고. 어, 이름이 벤이네. 어, 우리 벤씨 저장구역 좀 넓게 해서 만들어주고 나중에 이제 저장구역을 열로 옮길거예요. 어, 모든 템 다 갖다 넣을겁니다. 시체도 놔두지 말고 보자. 음식도 놔두지 말고 의약품도 놔두지마. 언니 자원만. 방문객들 우리 야는 죽이고. 야 벤, 아 잠시만요. 또 그거 안 해줬네요. 자, 작업시간. 어, 지금은 작업시간. 어, 놀 때가 아니야. 어, 야를 죽이면 될 것 같은데. 야, 죽여봐 한번. 됐고. 어, 이제 저거를 잘라서 아, 안에 던져놓고 인육으로 만들고. 뭐 나쁘지 않네요. 이런 식으로 운영할 거예요. 어, 나쁘지 않아. 자, 착용! 어, 그니까, 우리는 인육을 갖다 팔 거거든요? 사람 가죽이 비싸. 어, 사람 가죽이 아주 비쌉니다. 어, 쓸만할 정도로 비싸요. 됐고, 잠을 좀 자고. 이마, 어디 간대? 아, 별을 구경하고 있어. 쉬지? 내일을 위해. 오케이, 다 갈아놨네 갑자기. 제외구역 제거. 방문객들 자, 계속 만들어. 요리를 무한대로 만들어보자고. 야, 근데 이거면은 다 먹고 살리기도 남겠는데 이거? 어, 저장고가 부족할 정도인데? 아, 그래요? 1년 넘어 이제 막 쳐들어와요? 그렇군요. 자, 건설 자, 저 안에 있는 거 처리구역으로 다 빼고. 그리고 우리 지금 넘치니까 굳이 재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 그 다음에 어, 구역을 좀 나눠주고 이거 전부 다 밖으로 운반. 이제 채광 작업 시작합시다. 야들은 왜 여기에서 별을 구경하고 있는 거지? 왜 이래 많아 이건 또? 품위의 사막. 아, 품위의 사막의 화염병 막 들고 있고 경비대 마을 대표 뭐 엄청나네. 자, 쥐치 마시고. 자, 감자. 어, 감자. 아, 그리고 라이프님, 어, 이게 패치가 됐어요. 이게 신버전에서는 야들이 더 이상 우리 음식을 먹지 않아요. 야들 개인적으로 이제 음식을 들고 댕겨요. 이제 그걸 먹습니다.
더 이상 자들이 우리 음식을 뺏어 먹지 않습니다. 잠시만, 음식은 됐고 이제 야 최강부터 좀 하자. 아 그러니까 그 얘기를 했어요. 그 개발자가 더 이상 우호족 뭐냐 우호족 동맹관계인 사람들은 더 이상 이제 음식을 뺏어 먹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확실한 점원이 믿어요 그냥. 저 재배가 3이야? 관광객이 비행기한테 주는 이득은 뭔가요? 없어요.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딱히 없더라고요. 딱히 존재하지도 않고 딱히 없어요. 근데 문 잠그는 게 없어졌던데. 문을 잠그는 게 없어. 문은 어떻게 잠그는 거예요? 진짜 궁금했는데 문을 잠그는 게 없거든요 우린. 아 그리고 좀 사기급 병사를 보여드릴게요. 자, 정말 사기급 병사가 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의학 20, 사교 18, 그리고 연구 20, 신적 존재다. 최강의 사기. 최강의 사기 유닛. 신적 존재들이에요. 연구에 있어서 신적 존재 올라가는 거 봐. 자, 246입니다. 1초, 2초, 3초, 4초, 5초, 6초, 7초, 8초, 9초, 10초. 빠밤! 300. 치트캐진. 거의 치트캐. 연구도 할 때까지는 쓸만하답니다. 자, 연구가 거의 다 됐네요. 그리고 이제 그것도 연구해놔야겠다. 일단 이 연구에 앞서서 석재 강호 말고 전기 제철 말고 동면 말고 공암시 채굴길 이거부터 하죠. 별보다 빨리 들어와 주무시고 그 다음에 건설 최우선. 네 갔다 오세요. 야 진짜 감자 넘친다. 언젠가 우리도 저정도 시설 갖게 되겠지. 이밖에서 감자를 키워야겠어. 저걸로 환영합니다 하며 온방군잼. 운반은 다 했나? 운반을 일로만으로 차고 밖으로 좀 치워. 밖으로 좀 치우시고 처리구역 1 부패된 시체 그리고 폐기물 두 개만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움직여! 어제 방송은 하이라이트의 1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제는 몸이 좀 아파서 지금 제가 목소리가 맹맹하죠. 어제는 좀 몸이 아파서 쓰러졌어요. 그래서 어제는 좀 쉬었습니다. 부득이하게 좀 쉬었어요. 어제 너무 몸이 좀 안 좋아서 지금도 조금 감기 기운이 좀 있어갖고 머리가 좀 띵해요. 아 그래도 뭐 방송하면 되지. 방송하면 되는 겁니다. 식재료도 이거 던져놓을까? 생고기 식물만. 모케디 먹어요. 나도 며칠 뻗었는데 식량 차고가 부족하지 말입니다. 건설엣!
내래 동일무들 가서 건설하라. 보자, 또 뭐 있냐? 통신제어판이 어려워서 쓰면 될 거고. 흥얼짱 전해를 입대입니다! 나라 훌륭하게 지키고 오시라오. 어? 내래 북한 놈들을 쓸어버리고 왓! 갔다 오시길 바랍니다. 화이팅! 화이팅입니다. 버트가가 씹어먹고 와요. 2년 무사히 갔다 오면 됩니다. 아무 일 없이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별일 없이 안 다치고 갔다 오면은 제일 군생활 잘한 겁니다. 안 다치면 되는 거예요. 괜히 다차가 불구대가 오면은 그것도 별로 안 좋아. 일단은 소방과 치료와 치료는 무조건 1번으로 하고 조리는 3번. 조리는 3번. 3번. 수리. 수리도 1번. 벌초. 벌초도 2번. 2번. 3번 하는 3번 해놓자. 최강단 벌초. 나머지 다 4, 운반 1, 청소. 청소는 좀 아직 기다리자. 이거요, 난이도요 모르겠네요. 자유 아니면은 그거 아닐까요? 그 뭐냐, 개척인가? 난이도는 별로 의미가 없어서. 제가 뭐 난이도 가지고 게임 하던가요? 그냥 재미있으면 되는 겁니다. 아, 머리 민 거 보니까 극혐? 하하. 우리 간수가, 보자. 간수가, 사격 오픈화가 하나 있긴 하지. 사교 18. 이름, BMTF. SOSA. 전설적이다. 야가 전설적이야. 갑입니다. 최강이야, 그냥. 사교 18을 자랑하는 의학마술사 신적 존재입니다. 그냥 이분이 손을 댔다 하면은 낫습니다. 화타급이에요. 가입신청은 언제쯤 보나요? 가입신청은 담당관이 따로 있어요. 실제로도 어느 집단에서 면접관으로 활동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가입 신청을 보시고 판단을 하셔서 이제 넣고 하십니다. 걱정하지 마시길. 재배는 4로 올려라. 아직 지금 채굴이 바빠. 연구. 한놈은 연구만 하고 지금 이 연구가 끝나면은 공학길 채굴길 쓸만할 겁니다. 저는 가입한 거지 말이요. 가입은 참고로 뭐냐, 가입 뭐냐, 와서 활동이 없을 시는 일주일 후면 잘립니다. 일주일은 잘라내요. 그러니까 뭔가 개인 사정을 얘기하지 않는 이상 휴가 신청서가 따로 있어요. 거기서 이제 얘기를 안 하는 이상 말이 하나 일주일 동안 활동 안 할 시 잘립니다. 바로 잘라요. 동물관란, 이건 또 뭐야? 코블라가 미쳤구만. 됐스. 코브라를 잡았다. 사냥잼. 코브라 죽여갖고 이거 좀 도사람 될 것 같은데. 자, 오케이. 공학기 제국이 그 다음엔 바로 지열발전기 잡았나?
시체 보관할 데 없지. 그럼 빨리 여기 저장고를 빨리 건설하자고. 얘네 모두 깔으셨나요? 예, 좀 모두를 좀 깔았습니다. 어떤 활동을 해야 되나요? 카페를 접속하는 것만 해도 활동을 인정합니다. 카페 활동은 뭐 별거 없어요. 댓글 한 줄 아니면은 그냥 카페를 아이디를 로그인해서 접속하는 것만 해도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굳이 그러니까 나이 우리 카페에도 이제 나이 연대가 좀 있으신 분들이 계셔갖고 그냥 접속만 해도 활동으로 칩니다. 접속을 안해 접속도 안 하는 건 아예 그냥 패밀리에 관심이 없다는 얘기죠. 그건 잘라내야지. 놔둘 필요가 없어요. 맞지 않아? 아니 접속도 안 못할 거면 그건 아예 관심이 없다는 거 아니야?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받고 싶지 않아요. 제 말이 틀렸나요? 솔직히 좀 그러지 않아? 아니 뭔 놈에 접속도 안 해? 접속한 거는 나와요. 제가 관리자이기 때문에 접속한 건 나옵니다. 몇월 며칠 최종 접속일이라고 나옵니다.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관심이 없거나 머리가 아프거나 최소한 접속은 해야지. 댓글을 달라 하든가 출석을 하라 하든가 접속 한 번도 못하면 그건 관심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몇월 며칠 몇월 며칠 최종 접속일이라고 딱 떠요. 화물낙하기 뭐냐 이거. 뭐지? 낙타가죽? 한번 가져올까? 어디? 거리가 좀 멀나? 바로 앞이네? 그럼 들고 와야지. 그리고 왓? 비에디기에 종속을 하더라 명예롭게 돌아가시던가? 그런 집단입니다. 딸기다. 신선하지 않음. 메뉴스 걸려요? 아 그렇습니까? 정부라서 카페 매일 접속해야 되는 건 함정. 원래 저희가 이제 카페 인원이 150명이 됐었는데 지금 80명밖에 없죠. 주기적으로 잘라내고 있어요.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주기적으로 잘라내고 있어요. 재밌지. 얼마나 재밌는 줄 알아요? 본격 수천가. 계속 잘라내다 보니 숫자가 이만큼밖에 안 남았네요. 사극적인 낙타가 있어서 낙타고기 양이 많이 나오더라고. 습격이다. 근데 우린 관심이 없어. 습격이든 말든. 보자. 회색 거북이 브라가에서 온부족민들이 집단해서 그래가 집단 한 명. 한 명. 이건 날 무시하는 행위 아닌가? 저마들은 날 무시하고 있다. 님 채굴이요.